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겨울철 간식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고구마인데요. 이 고구마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고구마를 보관하는데 최적의 온도는 14도에서 16도고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그늘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박스채에 구입했을 경우 박스를 닫은 채로 보관하면 박스 내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뚜껑을 열어두거나 박스에 구멍을 뚫어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위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면서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는 금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금 유통점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금 재테크 플랫폼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경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금이라는데요. 금은 오랜 옛날부터 귀금속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경기가 갈수록 위축되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남에 위치한 한 금 유통 전문 매장. 블랙과 골드 색상을 전반적으로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구현한 이곳은 순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 기업은 순도 999.9%인 4-9 순금을 유통하며 가장 높은 등급의 순금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드리는 금 유통 기업입니다. 현재 삼성동의 오프라인 매장과 청담동의 주얼리 브랜드 계열사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4-9 순금 골드바를 비롯해 반지나 귀걸이 등 다양한 주얼리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판매하는 골드바는 순금 검사 결과 999.9%인 4-9 순금으로 공식 인증받은 고품질의 골드바이며 고객이 골드바를 구매할 경우 제품의 시험 성적서와 보증서를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구매한 골드바 제품이 4-9 순금이 아닐 경우 전액 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최저 가격에 제공하자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금 거래 시장에서 과도하게 붙어있던 금 유통 마진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 높은 등급의 순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돼 저희 매장을 찾아오신 많은 고객들이 놀라워하고 좋아하십니다. 이곳에서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금 재테크 플랫폼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실물 금 투자는 고객이 직접 발품을 팔고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금을 구매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을 떠안게 되거나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금을 되팔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저희는 이러한 기존 실물 금 재테크의 단점을 파악하고 소비자 위주의 재테크 솔루션을 통해 차세대 금 재테크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실물 금 투자의 경우 금을 집에 보관 시 도난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개발한 차세대 금 재테크 플랫폼은 이러한 실물 금 투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나만의 금 지갑이라고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한 고객이 희망하는 금 중량을 선택하고 투자하면 해당 중량이 금 지갑에 표시되는데요. 금 지갑을 통해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부터 300일 뒤 미래의 금값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한 지갑에 금 투자 시 기본적으로 10%의 수익을 제공하며 장기 투자뿐만 아니라 단기 투자에도 유용한 재테크 플랫폼입니다.
예전부터 금 투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골드바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 재테크 플랫폼을 알게 됐는데 플랫폼으로 원하는 만큼 금을 구입할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금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한편 금 유통 전문 기업에서는 금 유통 외에 원격 지원 센터, 투자 자문 사옥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이곳에서 액세서리를 구매할 때는 VIP룸에서 상담을 진행한 후 직접 액세서리를 착용해 볼 수 있으며 원하는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도 가능하다는데요. 네, 제가 강남에 사는데 이 위치가 청담동이라서 되게 오기도 편한 것 같고 또 처음에 왔는데 발레 서비스까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의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딱 처음에 방문했을 때 규모가 되게 크고 안에 실내 내부 시설이 진짜 넓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한 번 더 깜짝 놀랐고 뭔가 마치 백화점에 와서 그런 뭔가 명품 쇼핑을 하는 느낌? 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다음은 친구들이랑도 한번 와보려고요.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요즘 금거래 매장을 방문하거나 금 재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집에서 편리하게 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막연히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금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매 과정에서 금의 순도도 주의 깊게 살펴보며 현명하게 금 재테크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구시대적인 금 거래 시장에서 벗어나 온라인 영역에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금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과 새로운 핀테크 영역의 솔루션을 결합하여 더욱더 많은 고객님들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개인의 일상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AI로 분석해 이용자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앱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출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플랫폼을 다루는 산업 분야로서 각종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AI 기반의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 스타트업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자체 AI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로 이루어진 복잡한 세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곳.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AI 기술로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가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 몸에 대해서 잘 모르며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삶의 기록을 뜻하는 라이프로그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세상 만들기 위해 스마트 앱을 개발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앱을 통해 작은 습관을 쌓아갈 수 있도록 데일리 미션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데일리 미션 중 하나인 체중 미션. 스마트 체중계와 스마트폰의 연동을 통해 체중과 BMI, 그리고 체지방과 체수분, 근육량 등 다양한 신체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체중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손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데일리 미션인 걷기 미션은
하루의 목표 걸음수를 채워야 하는 미션이라는데요. 초기 목표 걸음수는 5,000보로 미션을 달성함에 따라 목표 걸음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미션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로 취침한 후 다음날 기상에 앱을 실행하면 수면 시간이 기록된다는데요. 수면의 양과 질, 수면 효율을 포함한 수면 패턴까지 파악할 수 있으며 오늘의 수면 만족도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식사량과 식사 시간, 그리고 음주량과 운동량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일주일마다 랜덤으로 그룹을 지정해 걷기, 수면, 체중 미션을 하는 그룹 챌린지를 시행한다는데요.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개인의 라이프로그를 수집할 수 있게 했고 미션을 통한 보상과 동료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층 더 재미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각자 목표를 세워 그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친구나 가족과 같이 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동기부여도 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와 공유하도록 해서 공정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일상 속 생활 습관 데이터를 모아 이용자의 건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이곳. 이제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AI 기반의 스마트 앱을 통해 나의 습관과 건강 상태를 변화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저희 서비스에는 걸음수, 체중, 수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에게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혈압, 혈당, 산소 포화도, 대기오염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고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에 더하여 의료 데이터까지 활용하여 개인이 건강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목표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그냥 병원 가서 혈압약을 타먹고 말지 하고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사용자들에게 그 원인을 찾아 쉽게 이해시키고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치아를 상실한 경우 과거에는 틀니 같은 보철 치료를 했지만 요즘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됐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임플란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고도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를 통해서 임플란트 제품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100세 시대, 고령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건강한 치아라고 합니다. 치아는 저작 기능뿐만 아니라 발음과 심미적인 부분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치아가 사고나 치주질환으로 상실했다면 가능한 빨리 대처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임플란트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아의 기능과 심미성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인 임플란트. 보험 혜택이 확대되면서 임플란트 수술이 대중화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임플란트 종류가 수십 가지로 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임플란트 제조업체. 임플란트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임상의학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를 해온 곳이라는데요. 저희 회사는 대한민국을 임플란트 선진국으로 이끄신 임플란트 1세대 교수님들의 높은 학식과 열정적인 연구를 반석으로 설립된 임플란트 전문기업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우수한 임상 결과를 축적하며 대한민국 임플란트 기술과 디자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01년 임플란트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으로 임플란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곳. CNC 자동 선반 기계를 통해 인체와 친화력이 좋은 티타늄 소재를 가공한다는데요. 제품 형상이 만들어지면 세척한 후 검사실에서 제품이 기준 치수대로 정확히 가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치수 검사가 끝나면 체결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임플란트는 크게 뼈 안에 들어가는 고정체하고 뼈 밖에 보이는 지대조는 아니거든요. 뼈 안에 들어가는 고정체하고 뼈 밖에 보이는 지대조하고 틈새가 발생할 경우 그 사이로 이물질이나 피가 들어가게 되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체결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마친 제품은 샌딩실에서 표면 처리를 진행하는데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제품과 뼈와의 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표면 처리가 끝나면 2차 세척을 한 후 클린룸에서 1차 포장을 하고 방사능을 이용해 멸균 작업을 진행한 다음 2차 포장으로 마무리한다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임플란트는 김신구 원장을 주축으로 한 임상가들이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고흡수를 억제하여 식립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임플란트의 표면 처리는 장기간 검증된 표면으로서 뼈와 임플란트가 빠르게 부착되어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요. 보통 임플란트 성공률은 굉장히 높은 편들이죠. 모든 제품들이 다 그런데요.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잇몸 질환이나 위에 볼초물이 풀려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항상 30%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 그 연결 구조가 굉장히 단단하고요. 또 생물학적으로 균이 잘 침습 못하게 돼 있어서 이후에 나사가 풀려서 보철물이 떨어지거나 잇몸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임플란트 제조업체는 지난 2017년 제약업체의 자회사로 편입됐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의 정신으로 1926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신뢰와 정직의 기업 문화를 가지고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국민 보건 향상에 매진해 왔는데요. 최근 치과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임플란트 임상을 입증한 이 제조업체의 제품이 저희 회사의 이미지와 맞는 제품이라 생각되어 2017년 지분 투자 이후 이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치과 진료에 사용되는 임플란트와 재료, 여러 장비를 취급하며 국민 구강 건강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최신 장비와 시설을 갖춘 치과 교육센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치과 교육센터는 2019년도에 신설된 곳으로 강의자뿐만 아니라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까지 모두 최적의 조건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실제 진료실에서 실습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재료와 장비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는 진료실과 강의 중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공간도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축적된 임상 연구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제품을 선보이는 이곳. 앞으로도 다양한 임플란트를 개발해 국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에 힘쓰길 기대해봅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모든 의사들이 임플란트를 쉽고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일이 저희의 과업입니다.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정상에 위치한 기업들이 저희 임플란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기업들이 최고의 임플란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춘 솔루션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병원 콜센터는 병원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전화로 예약을 받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병원 예약, 상담 솔루션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 환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병원에 갖는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수많은 병원들이 환자의 신뢰를 얻고 환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병원 콜센터라고 합니다. 병원 콜센터는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로 콜센터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영업 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콜센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탄탄한 기술력과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병원의 콜센터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콜센터 솔루션 및 고객관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는 풍부한 경험, 소통과 협업의 문화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콜센터 솔루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70여 개 병원에 병원 의료 정보와 연동하여 콜센터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외에도 주문 중개 서비스와 공공기관의 민원 콜센터,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한 콜센터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거나 임대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요. 특히 이곳은 옴니채널 고객센터 플랫폼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센터 문의나 상담 및 불만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인 멀티채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하나의 채널, 즉 옴니채널에서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다른 서비스와 연동 및 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을 일례로 들면 국내 의료정보 업체 30개 중 20개 업체와 협업을 통해 고객의 요청사항이 접수될 시 하나의 화면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예약, 간편 예약 등으로 연동하여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옴니채널 고객센터 플랫폼 외에도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오픈소스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원천 소스를 모두 공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손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산업기관에서 주관한 AI 바우처 지원 산업으로 음성인식 기술과 AI 챗봇 그리고 음성합성 기술을 콜센터 통합관리 솔루션에 접목한 말하는 AI 병원 예약상담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국내 의료시장 현황을 보면 병의원은 약 6만 6천 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를 상담 건수는 약 200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는 전화 연결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 상담 시장의 문제를 살펴보면 전체 산업별 콜센터 만족지수가 낮고 의료 인력의 단순 상담 업무 처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고객 만족도 저하로 인한 높은 예약 부도율, 소유자 중심의 시장 변화의 미적응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음성 기반의 AI 솔루션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원 연결 없이도 언제든지 간단한 상담이나 진료 예약 및 변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약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변경하려는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 1월 20일에 몇 시 몇 분으로 변경할까요? 오전 11시 되나요? 예약 가능한 일정입니다. 1월 20일 오전 11시 0분으로 예약을 변경할까요? 네. 예약이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병원의 전체 콜 중 30%의 콜은 전문적인 의료 상담이 아닌 단순 상담이나 진료 예약 변경 및 취소 등이 차지합니다. 이 부분을 해당 서비스로 해결하면 고객과 의료 현장에 편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의료인은 전문적인 의료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 병원의 업무 효율을 도와주는 말하는 AI 병원 예약 상담 솔루션. 국내 의료 콜센터 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길 기대해봅니다. 국내 의료 관련 콜센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0%가 저희 1차적 목표입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며 의료 관련 콜센터 시장에서 병원을 가장 잘 알고 병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기오염과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환경 분야에 유능한 전문 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산업의 발전은 인류의 삶의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가져다줬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 발전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과 과다한 에너지를 지구상에 방출시켜 인류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생물자원과 생태계에 피해를 주며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렇듯 환경오염 문제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학, 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환경공학과는 1984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산업 및 공공기관 전반에 자리 잡아 국내 환경산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의 구조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업에서 생태보건업으로 그리고 이제는 환경관리 정책 및 서비스업으로 바뀌어가는 변화에 대응하여 저희 학과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해왔고요. 2017년도에는 환경공학과 내 환경정책전공을 두어 융합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융합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공학과에서는 환경 분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현안 해결 아이디어 도출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전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를 찾아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냈는데요. 지난 1월 15일 40개 팀의 최종 작품을 받아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저희 팀이 이번에 제출한 영상이 실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 중에 더 재활용되기 어려운 품목에 관해서 더 잘 배출되고 더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인데요. 이 해결책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정말 좋고 또 뿌듯할 것 같습니다. 흔히 접하는 흡연자들과의 접촉에서 불편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참여한 공모전인데 흔히 버려지는 담배꽁초가 지역사회 문제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었고 그 해결 방안을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지역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유의미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상팀에게 상금과 상패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저희 환경기술연구소의 생활환경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즉 참가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또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작성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환경 거버넌스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공학과 교수진이 주축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연구소는 2020년 6월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공계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환경기술연구소는 2020년부터 최대 9년 동안 환경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사회 환경현안 해결 모형 구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총 7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환경서비스 플랫폼이란 지역사회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구성원, 즉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산업체, 공공기관, 민간의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 지원 체계입니다. 즉, 지역사회 환경 문제를 지역 환경 이슈 빅데이터 분석, 환경 모니터링 등의 과학적 도구를 통해서 탐색, 진단, 그리고 예측하고 최적 가용 기술 개발을 포함한 정책, 행정적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폐자원 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 사업과 포스트 플라스틱 분야 대학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도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학, 우리 환경공학과에서는 두 개의 특성화 대학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폐자원 에너지화 특성화 대학원 사업이고
두 번째는 그린 녹색 융합 대학원 사업입니다. 근데 특히 녹색 융합 대학원 사업 같은 경우는 포스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결국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자, 또 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곳. 앞으로도 환경 전문 엔지니어 양성에 앞장서며 환경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해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어 보이는 동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안 시술법도 다양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우수한 품질의 히알루론산 필러와 리프팅용 봉합사 등 미용, 의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젊고 어려 보이는 얼굴, 이른바 동안에 대한 니즈는 남녀 연령 구분 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피부 노화 현상은 막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20대 중반부터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서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줄어들게 돼 주름은 더욱더 깊어지고 얼굴 라인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에 피부 노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티에이징 시술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필러나 보톡스 같은 뿌띠 시술부터 리프팅까지 늘어진 피부나 꺼진 볼륨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술이 보편화되고 의료 장비와 시술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미용 성형 분야의 바이오 벤처 기업.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실 리프팅에 사용되는 봉합사, 그리고 보톡스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곳이라는데요. 저희 기업은 미용 성형과 관련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저희 사업의 메인인 필러는 시술 후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포함된 필러로 2020년도에 유럽의 CE 승인을 획득했고 세계 각국에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 제품입니다. 안티에이징을 위한 의학적인 필요와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곳.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성에 대한 GMP 인증과 국제 품질 규격인 ISO, 그리고 유럽 공동체 표준 규격인 CE 인증까지 획득하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 발전을 통해 제품의 가치를 전 세계로 공유한다는데요.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님이 2003년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창업하셨던 국내 필러 1세대 개발자십니다. 10년 전 출시되었던 필러 제품들은 부종이나 지연성 반응 같은 부작용이 다소 발현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배경으로 좀 더 안전하고 우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제품 개발 컨셉을 안전성으로 잡고 필러를 연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노하우를 축적한 자체 필러 브랜드로 국내 허가를 받은 후 많은 병의원에서 이 제품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네, 좋은 필러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러나 보톡스 또는 실리프팅과 같은 미세침습 성형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게 되는 의료기기들이 안전성이 보장돼야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시술 후에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성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필러 외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선호하는 리프팅실 역시 안전성을 고려해 선택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의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은 인체 조직 내 세포의 기질을 구성하는 다당류의 일종으로 점탄성과 생체 적합성, 생분해성이 뛰어난 편이라는데요. 여기에 고효율의 교차결합 기술을 적용해 히알루론산 필러 제조에 쓰이는 화학적 가교제의 투입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필러는 단순하게 부분적으로 볼륨을 주거나 혹은 꺼진 주름 부위에만 시술하는 게 아니라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좀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필러 시술을 통해서 얼굴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젊어 보여서 궁극적으로는 호감을 주는 얼굴상을 만드는 게 필러 시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히알루론산을 원료로 한 필러는 부위에 따라서는 유지기간이 좀 다르지만 대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은 자체 개발한 공법을 통해 균일한 입자 크기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뭉침 현상을 줄여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는데요. 잘못된 필러 시술은 경미하게는 붓기나 멍부터 또는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도 할 수 있고요. 아주 심각하게는 피부 괴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 지식이 좀 풍부하고 시술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시술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하루 동안 얼음팩을 이용해 얼음 찜질을 해주는 게 좋고요. 시술 부위를 과도하게 문지르거나 충격을 가하게 되면 주입된 물질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뿐만 아니라 리프팅 시술에 사용하는 의료용 봉합사와 보톨리눔 톡신 개발 사업도 진행하며 미용 의료 영역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데요. 현재 수출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보톡스가 2023년도에는 국내 허가까지도 받아 히알루론산 필러와 의료용 봉합사 등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인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재료에서 나아가 아름다움의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도전 정신과 남다른 열정으로 히알루론산 필러와 의료용 봉합사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이곳. 앞으로도 글로벌 K-뷰티 시장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요즘에는 택시를 부를 때 콜택시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원 가입 등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콜택시 서비스를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탑승할 수 있는 택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택시를 어떻게 이용할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도로에서 빈 택시가 보이면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았는데요. 지금은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택시가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호출하는 택시 서비스 시대가 온 것인데요. 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 정기섭 씨. 택시를 부르기 위해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콜택시 앱을 키는데요. 앱 내에서 약속 장소인 도착지만 간단하게 입력한 후 콜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끝! 현재 정기섭 씨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스마트폰 내 위성 위치 정보 시스템인 GPS를 통해 자동으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앱으로 신청하니까 따로 위치를 설정하지 않아 얘기를 안 해도 바로 찾아오니까 편했습니다. 이 콜택시 앱은 다른 모바일 앱과는 다르게 상담원과의 연결 없이 전화로도 호출이 가능해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어르신들에게도 이용이 편리하다는데요. 한편 이 콜택시 앱은 승객용 앱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용 앱도 있다는데요. 기사용 앱에서는 승객의 승차지와 목적지가 표시되며 고객이 탑승한 후에는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아, 승객을 태우기에 계속 주변을 대하지 않아도 되고 아주 앱을 통해서 고객님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외부 미팅을 가야 하거나 밤늦게 귀가를 할 때 택시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외국인이나 어르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 앱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경환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지역 상권 방문이나 물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콜백 문자를 보내드리며 그 문자를 통해 여러 가지 편의사항과 상권을 서로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콜택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택시를 부르면 배차 문자가 발송되고 이 문자를 통해 차량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속되는 웹페이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서로서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콜택시 앱을 선보인 이유가 뭘까요? 소규모 콜센터에서는 운영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콜센터로 전화해 차량이 배차되더라도 차량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전화로 콜택시를 부르더라도 실시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콜센터의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콜택시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고요? 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외국인들은 앱을 사용하기도 힘들고 콜센터에 전화하더라도 현재 위치를 정확히 말하지 못해 접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앱을 설치하고 콜센터에 전화하면 상담원 통화 없이 도착지만 얘기하고 콜 신청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STT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통해 콜센터에서 신속히 접수 처리할 수 있고 상담원이 수고를 덜어줘서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고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콜센터 사업자를 좀 더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와 함께 운영비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에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음식 등 지역 사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품 주문 고객에게 콜백 문자를 통해 지역 사업자의 웹 주소를 보내드리고 그 주소를 통해 바로 해당 사업자에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장 검색하면 타 사업자에게도 주문이 가능케 함으로써 서로 서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5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유료화하더라도 문자 전송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항균, 항바이러스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사물의 표면에 장시간 생존할 수 있고 이것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른 가운데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을 적용한 마스크 원부자재와 필터를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메르스와 사스,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는 1년이 지난 현재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며 사망자 역시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코로나19의 주된 전염 경로는 보균자로부터 방출된 비말이 주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러스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며 산업계 전반에서는 항균, 항바이러스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한 항균 방진 소재 전문 회사.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항균, 항바이러스 소재를 개발하며 산업 전반에 많이 쓰이는 필터를 생산한다는데요. 저희 회사는 마스크 원 부자재와 필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8월 평택 공장 설립을 기점으로 마스크의 핵심 소재인 멜트블론 필터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용 헤파 필터 제조와 항균 소재 개발, 전자상거래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멜트블론은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열 가소성 원료를 고온으로 녹인 후 노즐로 방사하면서
뜨거운 에어를 불어넣어 초극세 섬유 조직을 가진 막을 제조하는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국내 대부분의 설비들보다 업그레이드된 최신 공법의 필터 생산 설비를 적용하여 고효율의 MB 필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MB 필터는 용존 이온을 99% 이상 제거한 순수를 이용하여 저희만의 하이드로 차징 기술을 적용합니다. 숨쉬기는 편안하면서도 미세먼지는 98% 이상 차단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는 MB 필터 외에 또 다른 부직포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부직포는 인체에 무해하고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구리 이온을 결합한 원단이라고 합니다. 구리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해 박테리아가 99.9% 사멸하는 항균 물질입니다. 항균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에 대한 실험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구리에 이런 항균, 항바이러스의 효능은 부패 방지 및 악취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나 방호복 등 다양한 항바이러스 용품을 제작할 때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구리 이온 결합 부직포.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국내 공인기관으로부터 바이러스를 5분 이내에 99.9% 사멸시키는 시험을 통과했으며 FDA와 CE 등 미국과 유럽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바이러스 예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는 구리이온 부직포와 같은 다양한 소재들을 개발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정희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항균, 항바이러스 신소재에 대해서 사회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도의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 있는 연구,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인력을 보충해서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높은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는 필터 소재 유통 제조회사로 성장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직포에 주력하고 있다고요? 부직포 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 중요성과 시장성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시장은 기술 기반이 취약해서 부품 소재 무역 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 부직포 신규 시장이 개척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껴서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구리이온 결합 부직포는 어떻게 해서 개발하게 되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는 항균 기능의 마스크로 코로나19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균 기능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단하는 효과로 타인과 접촉 후에 마스크 표면에 손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옮겨서 감염되는 2차 감염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이러스를 즉시 사멸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연구하다가 구리 부직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미세먼지와 위생 등 이제 변화하는 환경과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생활환경, 그 다음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춰서 저희가 항균, 항바이러스 신소재를 이용해서 제품 개발에 힘쓸 것입니다. 네, 일반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항바이러스, 항균 소재의 생활용품이나 이제 새롭게 제안하는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굴이나 조개 같은 어패류를 익혀 먹지 않았을 때 감염될 확률이 높은데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어패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마셔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채소류는 식초에 5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